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다이트 빈이에요. 오늘은 일러니즘이라는 곳에서 구매한 럭키팩입니다. 일러니즘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이트인데요. 온라인으로 다양한 작가님들의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같고요. 거기서 이번에 럭키팩을 판매를 했는데요. 제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여름 서일패가 취소가 돼서 좀 아쉬웠는데 온라인으로도 요즘에는 굿즈들을 많이 판매하시니까 먼저 저는 문구 럭키팩이랑 펜시 럭키팩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짠! 이렇게 두 개랑 뭔가 종이가 들어있네요. 2020년 온라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그러니까 여기는 온라인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작가님들이 입점해서 판매를 하시고 계시고요. 이거는 다 온라인에서 굿즈를 구매가 가능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묵직해. 이렇게 문구랑 펜시 럭키팩이 있는데요. 펜시 럭키팩은 2만원에 구매를 했고 안에는 25,000원 상당의 굿즈가 들어있고요. 문구 럭키팩은 15,000원에 구매를 했고 안에는 한 2만원 정도의 굿즈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면 문구부터 개봉해볼까요? 겹치지 않는 작가님들로 다양하게 구성을 넣어주신다고 했어요. 문구팩에는 스티커, 마테, 엽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묵직해요. 오히려 펜시가 5,000원 더 비쌌는데 하나씩 꺼내볼게요. 오! 제일 먼저 작은 거부터 꺼내볼게요. 짠!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스티커입니다. 요 작가님께서 제작하신 스티커 같아요. 이건 그냥 종이고 가격은 3,000원. 이렇게 생긴 스티커랑 작가님의 스티커? 첫 번째로는 스티커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 엽서 같다, 이번에는. 짠! 오! 두 번째는 엽서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쪽 아니랬지? 라고 적혀 있고요. 엽서입니다. 자, 다음. 이건 뭐지? 오! 뭔가 빵이 들어있는 듯한 봉투인데요. 꺼내볼게요. 패키지가 엄청 신기하네. 짠! 아! 뭐야? 아! 이것도 엽서인가봐요. 크로아상이 그려진 뒤에가 민자인 종이, 엽서예요. 우와! 여기다가 엽서 써서 여기다 이렇게 선물하면 되나봐요. 디자인이 되게 센스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여기 뭐가 있다. 짠! 일러니즘 일상이 작품이 되다. 이거는 일러니즘에서 주는 것 같은데. 오! 헤이, 뭐야? 그냥 구매해줘서 감사하다고.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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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는 작가님들 명함 같아요. 입점해 계신 작가님들. 이건 아까 지금 도착한 엽서에 있던 작가님 같은데? 이렇게. 다음. 혹시 여기 명함에 있는 작가님들의 그림이 있는 건가? 그걸 모르겠네요. 요거는 한 팩이야. 요건 한꺼번에 꺼내야겠는데? 짠! 와, 귀여워! 뭐야? 어머! 바로 꺼내볼게요. 우와! 물론 제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서 이걸 쓸 일은 없는데 우와! 여기 제목이랑 날짜 쓰고 악어인가? 우와, 귀엽다, 디자인. 짠! 체크리스트랑 메모지? 떡 메모지인데 되게 공부할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구성이네요. 요거 노트 필기할 때나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세 개. 오! 귀엽네. 이거는 이 작가님 거 같고 이거는 이 작가님? 이거 두 개는 그럼 이건 이 작가님이고 이건 이 작가님인가 봐요. 이렇게 명함이랑 세트로 해서 이렇게 들어있네요. 다음은 펜시 럭키팩을 꺼내볼게요. 이게 굉장히 간소합니다.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여기도 저게 있나? 스티커 그게 있나?
여기 있다. 아, 이것부터 꺼내볼게요. 똑같이 들어있을지. 일러니즘 스티커들이 이렇게 또 들어있고요. 이렇게 세 개 작가님의 굿즈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꺼내봅시다. 이렇게 카드 먼저 꺼내는 게 재밌다. 자, 그럼 세 개가 들어있겠죠? 제일 작은 것부터. 하나, 둘, 셋. 오, 이게 뭐야? 아, 배지. 배지다, 배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고양이인가? 여기. 여기에 그려져 있던 고양이 같죠? 댄싱 캣핀이라고 하네요. 다음, 두 작가님이 남았는데, 근데 둘 다 패키지가 뭔가 있어. 하나, 둘, 셋. 오, 뭐야? 짠! 이런 게 들어있어요. 펜시 럭키백에는 키링 같은 게 들어있었거든요. 이런 지퍼백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굿즈가 엄청. 얍! 이 종이는 못 빼겠다. 짠!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요 작가님 굿즈인 것 같고. 우와, 신기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키링이 나왔어요. 컬러 배합 되게 이쁘다. 마음에 들어.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초록색이 되잖아요. 미술 시간. 이렇게. 그죠? 오, PVC 백에다가 이렇게 매달면은 딱 여름 느낌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마음에 들어. 짠. 그리고 마지막. 펜시 팩의 마지막. 요 작가님 굿즈가 들어있을 예정이고요. 하나, 둘, 셋. 오, 와, 여기 이거 지퍼백 너무 이쁘다. 거울이다, 거울. 짜란, 이렇게 손거울이 나왔습니다. 손거울은, 깨졌다. 보이시나요? 깨졌죠. 이거는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손거울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문구와 펜시팩을 구매해서 리뷰해봤어요. 개인 작가님들이 대부분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나 캐릭터 페어에서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